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23절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시리라. 그래서 23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계획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계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천지를 지으셨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이루실 것을 그가 바란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게 일원론과 이원론과 삼원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23절의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 혼, 몸으로 구분을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 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으셨다. 그것이 성막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안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뜰은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 혼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지성소는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영에 임하고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주권자로서 좌정하시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영적인 부분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혼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사람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거의가 죄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심령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내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온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을 때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영과 혼 사이에 그 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면 바로 우리의 혼도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전에 살았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때에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사이에 그 휘장은 찢어져서 영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과 영혼으로 나뉘어지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분설이 안 됐고 3분설로 나뉘어질 만큼 영, 혼, 육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영혼 몸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을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야. 미쁘시다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 담겨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허물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순간순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강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화목함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이 생겼어요. 영과 혼의 담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아니곤 절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평강이 없는, 화목이 없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6권이라는 이 긴 책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도 모르겠는 거, 그것은 바로 영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보고 듣고 구원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은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헛되이 받고 헛되이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거룩함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2절에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담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평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없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몸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내가 내 육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한 것처럼 육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단 하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유지되길 원한다 이 말은 온전한 평강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어디서 행하시는가요? 우리 안에서 행하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안에 그가 원하시는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기쁘신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요. 하나 더 나아가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인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된다는 이거는 나 한 사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키죠.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얘기는 통치자를 세우셨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평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화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목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니까 각각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고 서로가 화기애애해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정말 내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면 부딪힘이 없어요. 같은 길을 계획하게 되고 같은 길을 가게 되지만 내 생각, 네 생각이 있는 그 순간에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니까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무엇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다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요동함이 있으면 지금 뭐가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평강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연합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평강을 누리는 십자가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져요.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과 혼 사이에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한 믿음으로, 영혼이 한 영으로, 영혼이 한 하나님 안에서의 주시는 평강으로 있을 때 그러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평안하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하나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실학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뭐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살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줘도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성령이 그들을 떠나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은 성령을 소멸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너희가 소멸치 말라란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되어져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반역하여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돌이켜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했다. 출애굽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랴. 그랬을 때 시편 78편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그 구원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염려를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탁을 내시겠느냐 양식을 주겠느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오늘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는 것만 먹게끔 했는데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다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는 거예요? 대적한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정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은 인치심이거든요. 근데 이 인치심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을 치시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멸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이겠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면 이건 또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가리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리키니까 내가 한 번 예수 영접하면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을 했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것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근데 예언 내용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 그런 말에 많이 쫓아다니죠. 지금 특히 그런 게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성경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 전부 예언서예요. 뭐에 대한 예언이냐? 신약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예언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온전히 안다면 그 예언이 또 다시 성취될 일도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예언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언은 다시 또 무엇을 말해요? 다시 오실 리도 예수님뿐이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일 때 그들이 들림을 받을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성경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언을 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막 구하는데 자 예언의 영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성경이 예언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 또 예언의 영이 내게 임하면 뭘 깨달아 알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말하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 성경을 풀어 알 수 있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언의 영이 임한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알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지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을 구하긴 하지만 예언을 왜 주셨느냐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왜 주셨느냐, 예언으로 기록된 구약을 왜 주셨느냐, 또 예수님이 또한 오실 것을 또 예언한 이건 왜 말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전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을 왜 주셨는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3장 9절에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도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아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깨달아 알고 성경에 깊숙한 모든 것을 안다면 그걸 말할 수 있겠죠. 예언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언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 이 사람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 예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 시대적인 예언을 하게끔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여기서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무슨 덕을 세우고 뭘 권면하고 뭘 위로한다는 거냐면 바로 그 다음에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되어지도록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어지도록, 하나님의 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졌어요. 그 덕을 우리 안에서 세우게 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몸이 되어지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어질 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내가 온전히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와 같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 앞에서는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언을 받으면 사람 안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온전히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예언이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회개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는 게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예언은 누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분명하게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그 뜻인 그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로서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범사하려 좋은 것을 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다 제하고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면 거룩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또 주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왜 범사에 좋은 일을 행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3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같이 그 다음 32절 33절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 어디 가든지 평강을 주는 사람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모든 일에나 평강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은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평강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평강의 관계가 맺었다면 가는 곳마다 내가 평강을 나누고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사람의 유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그 이름은 무슨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도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과 평안을 이루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렇게 영혼 몸이 온전히 흠없이 준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25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서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자, 그 말이죠.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짐바브웨 갔을 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제 몸이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절대로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을 체력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그 힘든 여정에 전혀 너무나 멀쩡하게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이요. 정말 뒤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돕는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각곳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문안하고 서로가 그렇게 또 전화로 또는 문자로 카톡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는 말을 해요. 거룩한 입맞춤. 세상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입과 입이 맞추는 걸 말과 말이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찬양하는 입맞춤. 입맞춤하면 쪽 소리가 나요. 서로가 기쁨이 오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한 입맞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또 가르치면서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거를 또 전해주라 이거야. 데살로니가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전달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나누는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전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서 나타나야지만 편지가 될 수 있겠죠. 말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말, 행동 아무것도 평강이 없다면, 거룩함을 볼 수가 없다면 편지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예언으로 받았으면 새겨진 자예요.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뭐가 이루어진 사람? 영과 혼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사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를 이루고 또 형제와 자매 간의 평강을 이루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영, 혼, 몸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영만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도, 또 영혼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몸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몸은 등과 같거든요. 내 안에 기름이 있고 빛이 있다면 몸에서는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라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할 때에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축도 받으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은혜 속에 살고 매일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딱 이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영혼 몸이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상태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한 것처럼 서로 간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그래서 한 몸으로 세워져서 내가 그 복음의 편지를 깨닫고 안 자들은 또한 그것을 잘 전달해서 세우면서 한 몸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사람이요,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고 이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는 모든 것,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말씀을 보면. 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주님의 뜻이고 내가 그분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을 했으면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께 구하겠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세상은 내가 판단하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럴 때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자기는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줄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서 이래도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영, 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져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겼죠? 우리 주 안에서 이 시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대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